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. 바로 증액입니다. 하나솔루션이 나왔네요. 긍정적인 내용들이 또 나왔죠.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다.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. 국내 경쟁 화학업체 대비 견고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키움증권에서는요. 화학주 토픽으로 또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작년 상반기에 미국 한파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화학업체들의 실적 증액이 좀 제한될 것이다.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. 하나솔루션은 올해 내년 증액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케미칼, 뭐 첨단 소재, 퀵셀 부문의 이 스페셜티 비중 확대 효과에 좀 집중을 한 부분인데요. 이 뉴스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 하나솔루션 굉장히 또 많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동안 좀 또 빠지기도 했잖아요. 근데 네. 오늘 7%대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사실 또 되게 좋은 기업인데 좀 네.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 찾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예. 시작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크게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예. 뭐 각종 증권사에서 또 주요 토픽으로 좀 꼽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포트로 좀 가만히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좀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PVC 쪽이 좀 캐리를 하고 있죠. 이제 케미칼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업황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품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적인 기대감도 좀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의 실적적인 부분도 이 케미칼 쪽에서 많이 좀 케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정부 정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법안이죠. 관련된 부분들이 좀 통과가 됐을 때 굉장히 긴 기간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의 이런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1,428억 원의 세제 이제 세전 이익이 좀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예. 30년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시는 최대 4조 원까지도 이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최근에 많이 소외가 됐는데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정부 주도화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을 때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서서도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. 결국엔 뭐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에 대한 이런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이제 대체 에너지로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또 관심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 부분들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탄소 중립 에 대한 이런 강화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풀빛이라든지 가성소다에 대한 구조적인 수익이 좀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력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좀 이제 태양광 부분은 전반적인 외형 성장은 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적자 규모도 점진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태양광 산업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석탄에 대한 이벤트들은 뭐 인니에 대한 이런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앞서서도 이제 원자재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업황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력적인 케미칼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산업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.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39,450원대거든요. 7% 강세 보이면서 4만 원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네, 사실 뭐 4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 6천 원 라인 정도까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태양광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업황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5만 원 라인 때까지도 좀 보실만하다. 그리고 정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예. 때 저는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
이제 투자 기간이라든지 운용 기간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